그리고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그 대구광역시의 선관위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일부 보수 정치인분들 그리고 보수단체에서 꾸준하게 투표용지가 조작되었다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면서 선거 부정을 주장했고,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출마 때부터 4.15 총선 무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의원님도 4.15 선거 사전투표 검증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투표용지들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차원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미 대법원이 2021년 6월 대선 경선 전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보수 정치인들이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도 이에 편승하고 있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나 공병호TV 등을 보면 총선 이후 아직까지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투표용지 조작 등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저는 신뢰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도 대법관 출신이시고 또 선관위원장 출신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 역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부정 뭐 선거가 있을 용지 조작에 관한 부정선거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개표해 보면은 그 많은 위원 그 개표 참관인들이 같이 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기관도 비슷하게 참여를 했는데요. 국정원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또 선거 결과 후에도 보수 진영에서 현장 투표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펼친 여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는 전패한 결과를 두고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가 일부 조작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사전선거와 본투표 개표 결과 차이가 크다고 해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방금 김기현 대표님 말처럼 선관위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정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어떠신지요? 선관위, 저도 그 담당해 봤습니다만은,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선거 투표 용지라든지, 그 투표 화합 관리, 그런 게 참관인들이 다 날인을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가능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전선거에만 유독 더 심하게 제기하는 거 있는데, 사전선거라고 해서 뭐 투표 개표 상황이 좀 다른가요? 선관위 역임하셨으니까 아실 네, 제가 텐데.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가 투표는 물론 개표 과정까지도 다 참관인들이 많이 살펴보고 있고, 부정의 여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시면, 그리고 또 선관위원이 대법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거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날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습니다.